야, 진짜? 야, 아이나 잘 됐다. 진짜 잘 됐다, 야.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먹여 살릴 사람 하나 생겼는데. 너는 꼭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 야, 임마.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먹여 살리면 당연히 힘이 되지. 먹여 살리는 게 뭐가 힘이 돼요?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때려치우려다가도 먹여 살려야 할 사람 보고 참고 또 참으면서 버텨주는 게 회사 생활이잖아. 몰랐어? 결국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계속 먹고 살게 만드는 원동력인 거야. 선배님 원동력은 다 컸잖아요. 우리 지우? 다 컸지? 이제 시집간 되는데. 지금 결혼해요?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했잖아요. 이번에 졸업인데 그 졸업하고 남편 될 사람이랑 같이 유학을 가기로 했다네. 유학 다녀와서 결혼해도 되잖아요. 사돈 어르신이 내년에 정년 퇴임이시기도 하고. 직장은 잡았어요? 아니 아직 왜? VC호텔 계열사 임원 할인되니까 내가 야, 할인 받아도 호텔이다. 대능력으로 무슨? 왜안 마셔? 네, 저 운동해요. 운동? 뭐? 달리기요. 네가? 오,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만히 있어봐. 네가 운동화가 230, 40? 40 신던가? 왜요? 잠깐만 있어봐. 됐다. 보냈다, 선물. 아, 선배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야, 네가 술안 먹고 약 끊고 운동 안 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줘? 그럼 지우 드레스는 내가 해줄게요. 네가 왜? 아니, 선배 딸이 결혼한다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웃기는 거야.